하나님 두 번째 우리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을 본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기억하고 사신다면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도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덜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과거의 승리가 자그마한 승리들이 오늘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가 승리가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과거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승리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헤매이게 됩니다. 오늘 힘듭니다. 오늘 수주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미래는 밝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다고 미래를 결정하려면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오늘 결정을 해서 미래를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지 마시고 또 현재의 삶을 미래로 끌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끼도 물에 뜨게 하시고요. 정말로 그러한 역사들이 구약에 보면 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 기적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마저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시면서 그러한 역사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면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는 삶은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여기서 보니까는요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대적이 치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요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누구로 들어와요?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왕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냐,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는 자예요. 믿음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이기게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살고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때는 우리가 고통을 받는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마귀 얘기 많이 안 할게요, 오늘요. 예. 근데 여러분, 마귀 얘기 많이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고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공격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이 문만 딱 닫아놓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들어와서 공격해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요. 평화를 뺏어가고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고요. 정말로 막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공격을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평안이 빼앗기고 기쁨이 빼앗기고요. 항상 문제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그런 데서 자꾸 살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 문을 열어놓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을 닫으면은요, 절대로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문입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아멘. 그럼 문이 딱 닫혀 있으면 절대로 마귀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을요. 아멘. 우리는 승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패배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자꾸 마귀한테 문을 열어놔가지고 마귀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평안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것을 물리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불러와라, 예수 이름, 너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한 번만 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만 닫아놓으면 마귀가 절대로 못 들어와요,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이 이래요.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나가요. 나가는데 또 들어와. 왜냐면 문이 열려있는데.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이 열려있으면 계속 들어와. 그러면 계속 쫓아야 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쫓지 마시고요. 문제 같은 것도 계속 쫓지 마시고요. 문을 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막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귀가 계속 들어오게끔 문을 자꾸 열어놓으면은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저한테 캐운슬링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 삶을 통해서 또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케이오스예요, 삶이. 정말로 케이오스, 완전히 혼돈된 삶이고요. 완전히 어지럽고요. 힘들기만 하고요. 정말로 그러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면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문을 열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절대로 공격을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만 말을 할게요. 그럼 그 문에 대해서요. 그 문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사기를 보세요.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적이 와서 치게끔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너무 나를 공격했는데, 마귀가 나를 공격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문을 열어놓지는 않았나, 그걸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마귀가 문만 닫으면은요, 마귀가 절대로 들어와서 여러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뭐냐?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제일 알기가 힘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는다라고 제가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건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어떤 겉으로 나타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 있으면 또 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거는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문을 열어놔요. 그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속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나타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진 않았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했고 너무나 셀피시하게 살았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죠. 존 레이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 이기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먼저 두고 나보다도 정말로 내 이웃을 먼저 두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사랑의 영이세요. 아멘.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놓고서는요 자기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 그것은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우상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것은요 마귀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속기 쉽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 아멘. 나한테는 우상이 없어. 우상을 내가 섬기게 되잖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속여요, 나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섬기고 있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그걸 속인다고요. 이것은 가장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알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가 어떤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거.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정말로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보다도 어쩔 때는 내 사업을 더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보다도 어쩔 때는 정말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거. 제가요 우상을 섬기는 게 참 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우상은 보여요. 돈은 보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모든 우상은요 보여요, 사람 눈에. 그때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쉬워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을 닫으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그거 보면요 문을 열어놔서 그래요. 내가 다른 것들을 자꾸 사랑하니까 공허한 마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 기쁨보다는 평안보다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나보다도 정말로 진짜 내 주위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은 항상 있어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항상 그 마음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을 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 문이요 내가 열어놨는지 안 열어놨는지 제일 알기가 힘든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교회 안에서 있게 돼. 저는요 우리 교회 갈보리산학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단체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단체상을 받는다는 게 뭔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마귀가 꼼짝 못해요. 못 들어와요, 절대로요. 여러분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여러분. 마귀가요 들어와서 내 가정 들어와. 여러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둘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부부관계도 너무너무나 좋아져요, 여러분. 아멘. 왜? 똑같은 목적을 가지니까. 맞죠? 똑같은 분을 사랑하니까. 아멘. 똑같은 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EM 학생들한테 어쩔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할 애들이잖아. 결혼할 잘 보고 결혼해라, 정말. 그리고 또 정말로 믿음 안에서 너가 살아야 된다, 정말. 그러니 그 고민을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희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이제 희생이라는 게 없어져요. 손해본다? 아니에요. 자기 해피니스, 자기 행복,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 정말로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자기를 위한 거니까 다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요. 오늘날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내가 젊은 애들한테는 정말로 그런다고, 너 결혼 잘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두세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요. 그럼 마귀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거는 알아요. 뭐냐면은 바로 죄예요. 죄를 통해서 어떤 죄든지 문을 열어놔요. 아멘. 성경에 보면 어떤 죄든지 문을 열어놔요. 예. 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죄는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 아멘?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그쵸? 예. 그 들어오는 거 못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 생각을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상 가운데서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서가지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면, 내가 죄를 지면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벌써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편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 아멘. 예. 벌써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불편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 죄를 짓는데 내 아내가 불편하지가 않아, 절대로.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로요. 내가 죄를 지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믿으세요? 근데 그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졌잖아요. 그럼 우리 회개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주님께.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용서해 주신다고,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때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문을 막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럼 절대로 들어와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그 분을 섬기면서 살게 되면은요,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물리치고요, 우리가 문을 닫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거예요. 나쁜 습관.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는요, 오늘날은요, 중독될 것이 너무 많아요.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고, TV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많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마약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아요. 예. 보면 여러분 술에 중독돼, 뭐든지 다 중독돼. 여러분 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중독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중독되는 것을 여러분 끊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왜냐면요, 여러분 중독되는 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마귀한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벌써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을 열어놔서 계속해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잡혀져 있어요. 그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붙잡힌 바 된 거예요,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예 문을 열어놓은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을 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필요하냐면 절제. 마지막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게 너무나 필요해요, 이 시대는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문을 열어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아요, 지금. 뭐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문을 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자꾸 문을 열어놓으면요, 여러분이 마음이 안 좋기 시작하고요, 기분이 안 좋기 시작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자꾸 좀 어떻게 삐딱하게 자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을 열어놓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문을 닫아버리세요. 아멘. 예. 여러분이 중독될 만한 것은 끊어버리세요. 아멘.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그래요. 워커홀릭도 있어요. 일 중독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많은 때 어떤 사람이 일 중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해요. 어, 저 사람 일 열심히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마약 중독된 사람은 뭐라 그러고. 예. 근데 일 중독도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심리적으로 밸런스가 뭐가 안 맞아가지고 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몸을 갖다가 해쳐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해서 건강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조해 할 것은 인조해 하시고요, 또 일을 열심히 할 것은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일 중독은요, 일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럼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예, 거기에 문을 열어놓.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문을 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그러면요, 사실 마귀가 꼼짝 못해요.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저는 오늘 요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벌써 패배했어요. 믿으세요? 아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셨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맞아요.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물리쳐버리셨어요. 아멘. 여러분 벌써 패배한 적이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막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우고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벌써 패배한 적이랑 왜 싸우세요 도대체?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물리치시면 돼요. 그러면 귀신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해, 마음을요. 여러분의 생각을 힘들게 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해. 그러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벌써 패배한 적하고 왜 전투를 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아멘. 여러분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면 마귀는 또 계속 싸워요. 패배한 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면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 전쟁의 싸움을 기도를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이제는요 오면은 그냥 예수 이름 물리치면 가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번에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진짜 믿음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스트러그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기셨어요 벌써.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벌써. 아멘? 아멘.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알고요 여러분들이 싸우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물러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셔야 돼.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아멘. 그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인사하세요.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승리자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회복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요 땅을 회복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땅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쳐들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대적들이 치기 시작하니까 땅을 많이 빼앗겼어요 대적들한테. 근데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물론 모세도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첫 번째 선견자 아니면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아예 그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선지자예요.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후로부터는요. 근데 첫 번째 선지자,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가 되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땅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이 땅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땅을 빼앗기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산 가운데 맨날 스트레스만 있어. 여러분 빼앗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땅을요 조금씩 좀먹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 그 땅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 항상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항상 있어요. 아멘. 그 산 가운데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아멘. 아멘? 예. 네. 진짜 항상 기뻐해요. 항상 평안해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옛날에 어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정말 기뻐하면서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죠, 그죠?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해놓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했든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하신 것이지,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데 명하시지 않아요, 절대로요. 믿으세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빼앗기고 평안이 빼앗기고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걱정 근심이 자꾸 들어오고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회복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남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는요,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남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나에게. 네, 성도들도 그것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이, 어떤 부흥 강사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무언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에게 선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관리하잖아요.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믿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딱 풋대주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우리 DT에 왔어요. DT에 왔는데 마약을 하는 학생이에요. 그날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정말로요. 이제 마약 안 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완전히 끊어주셨어요.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하는데 얘가 스트럭을 해요. 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건 이제 자기가 해야 돼. 근데 유혹이 계속 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친구들의 유혹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넘어지니까 또 힘이 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수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어느덧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빼앗기기 시작해. 그쵸? 그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들이요,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도요, 태도도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옛날에 스미스 위거스워스한테 그 믿음의 사도라고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스미스 위거스 씨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은요 절대로 반응을 안 한대 자기가. 그 물음은 아예 반응을 안 한대 자기가. 나는 내 자신한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지 않는데요.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이라고 이야기한대요. 내 자신한테. 그리고 어떤 감성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예. 아멘. 내가 어떤 기분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절대로. 내가 어떤 기분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대 자기한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도요 결정할 수 있어요. 아멘. 믿으세요? 예. 여러분의 기분도 결정할 수 있어. 내가 기뻐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아멘. 여러분의 태도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항상 긍정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 그 태도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내 인생이 불행해. 그러면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아멘? 여러분의 기분은 여러분이 결정해요. 여러분이 기뻐할 것인가 안 할 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요. 아멘. 여러분이 자꾸 마귀랑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아멘. 믿으세요? 예. 네. 나는 오늘 예배 갔다 왔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네. 그거 받아들여. 기분이 안 좋은 거를. 왜 기분이 안 좋은 걸 받아들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세요. 당신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십시다. 예. 아멘.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그거는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멘. 예. 우리는 많은 때 뭘 블레임하고. No. 예수님 믿는 것도요 내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 내가 병 낫기를 원하고 병 안 낫기를,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그건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쁨을 선택하세요. 아멘. 즐거워하기로 선택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갖기로 선택하세요. 아멘. 아멘? 그럼 제가 개런티하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태도를 갖다가 바꾸고 정말로 이렇게 자꾸 부정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마음속에서는 계속 깔아앉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 저 사람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고서. 여러분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상처 안 받기로 동의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그냥 서세요. 아멘. 그럼 누가 상처를 줘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세요. 아멘.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어.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정말 감격과 그 기쁨, 즐거움, 그게 사라졌어. 회복하실 때야 될 때예요. 아멘. 아멘. 첫사람 회복하라 그랬으니까 회복하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즐거워야 돼. 항상 기뻐야 돼. 아멘. 아멘. 그거는 가식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멘. 그렇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기뻐하기로. 어쩔 때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저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택해요. 오늘 하루 내가 기쁘게 살 것이다. 주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 하루가 정말 즐거워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모든 게 봐도 되는 게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봐도 되는 게 많아요. 정말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사장한테 상처받아, 매니저한테 상처받아, 뭐에 상처받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그럼 상처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지 않잖아요. 그럼 뭘 상처로 받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나는 그걸 믿을 거야. 아멘. 그걸 받을 거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세 번째로는요.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서부터 나라가 평온하기 시작하고요. 나라가 기쁨이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무엘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뭘로 다스렸어요? 원래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뭘로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였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스리게 하세요. 다른 것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면 그것도 내가 초이스예요.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내가 받은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요.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집에 가서 혼자서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겠어요. 그 사람 한 말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 거야. 붙들고 있는 거야. 너무나 쇼킹한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북상하고 있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눈물 흘리면서 완전히 디스커리지 되고 완전히 좌절하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올라온 거예요.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다스리도록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올라오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세요? 주인으로 모셔요. 그 예수님은요 말씀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이겨요. 아멘. 평안이 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사람의 말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철학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미디어가 나를 다스리고 그 거기서 듣는 것들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공허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의 공허함이 오는가?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나중에 답답하게 만들고 신경질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항상 평안이 있어요. 안전지대에 항상 거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아멘.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아멘. 아멘. 절대로 내가 지은 집은 말씀 안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분별력이 생겨요. 아 저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나를 좌우하게 만들어요. 아멘. 사람이 얘기를 해도 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만이 나를 좌우해. 아멘. 그럼 여러분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할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좌우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좌우하게 만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선지자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는 평안이 있었어요. 네.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네. 세상이 나를 다스려. 그러니까 힘들죠. 네. 세상에 노예가 돼서 내가 사업의 노예가 되고 내가 정말 일하는데 노예가 되고 너무 힘들어. 이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잖아요. 자유해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들이 나를 종으로 삼으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말씀이 나를 다스리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그 모든 것에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항상 말씀이 다스리니까 나를.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만 나를 다스리게. 아멘. 그것처럼 기가 막힌 삶은 없어요. 축복된 삶은 없어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게 하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안전지대에 서게 하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